아, 지금. 아,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불러온 가뭄은 식물과 동물을 말라 죽게 했고, 이제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건강하던 아포스와 아프아는 가뭄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당장 며칠 뒤를 장담할 수 없는 건강 상태. 지금 식사가 그거가 전부인 건가요? 돈벌 힘도 없어 야생 열매만으로 간신히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을 건강 상태인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진짜 니네가 이렇게 버텨준 거가 너무 기특하다. 지금 케냐에선 4명 중한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이 아이들은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후원 3만 원으로 한 아이에게 한 달간 영양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함께 해주세요.